아시다시피 모든 유기물은 탄소를 주성분으로 하죠. Yeah, she knows. I've been training her for a week.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즘 글로벌 이슈 중에 탄소 흡수 혹은 탄소 포집이 있어요. 대기 중에 너무 많은 탄소를 어떻게든 줄여야 인류가 멸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죠.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거나 어떻게든 탄소를 흡수하고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세계 농업은 기본적으로 탄소와 물을 이용한 농업이죠. 농작물도 탄소, 멀칭도 탄소, 나무도 탄소, 모든 유기물은 탄소를 주고받으며 존재하고 변하고 사라지죠. 탄소가 퇴적된 토양에서는 검은색 미세물질을 볼 수 있죠. 토양 동물들의 분변토도 부수면은 결국 검은색 미세물질이 됩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낙엽이나 풀이나 모두 검은색 미세 입자로 변해버립니다. 저렇게 탄소가 사라지고 생명체가 사라진 관행농업의 토양에서 5년 동안 이 세계 농업으로 블랙베리를 키우면 토양이 이렇게 변하죠. 토양 생물들이 지하에 많은 양의 물과 공기를 공급하고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구조물을 만드는데 마치 카스테라처럼 부드럽죠. 이 검은색 구조물의 깊이를 유효토심이라고 보면 돼요. 이 검은색 구조물은 아주 쉽게 부서지는데 이 구조물을 밟거나 갈아서 부수면 토양 성능은 급격히 떨어져요. 미세한 검은색 입자는 미세먼지가 되어 날아가거나 토양을 뻘이나 찰흙처럼 만들어서 물과 공기가 안 통하게 되죠. 아무리 회복을 잘 시켜도 저 정도 깊이로 저 구조물이 다시 만들어지려면 2년 이상 걸릴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블랙베리는 더 척박한 곳으로 이동해서 그 토양을 살려야 하죠. 얘네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얘네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내고 있는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긴 몸무게가 거의 세 자릿수인 내 체중으로 애를 써도 저 정도밖에 뚫지 못하죠.
경반층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포기하고 풀씨만 뿌렸어요. 그게 아니라 흙이 콘크리트처럼 굳은 거야. 콘크리트 바닥 같던 경반층도 3년 동안 풀이 자라고 나니까 이제는 가벼운 사람도 파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변했네요. 이렇게 곳곳에 땅을 파고 유기물을 묻고 유기물로 멀칭하고 식물을 키우면 경반층은 서서히 파괴되고 유효토심이 만들어지게 되죠.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탄소를 만들어내면 일부는 인간이나 동물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토양에 퇴적되는 거죠. 탄소가 풍부한 토양은 더 많은 물을 머금을 수 있고 식물은 물과 탄소가 풍부한 토양에서 더 많은 탄소를 생산할 수 있어요. 사막의 흙에서 아무런 양분이 없고 벌레도 없고 어떤 사람이 왜 풀을 죽이고 풀을 심냐고 묻기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해볼 계획이에요. 풀도 종류별로 특성이 달라서 잔디나 부추 같은 일반적으로 키가 작은 풀들은 광합성을 해서 탄소를 만들지만 나무나 키가 큰 풀들처럼 그 탄소로 자신의 몸집을 키우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라면 성장을 멈추고 생산하는 탄소를 대부분 뿌리를 통해서 토양으로 직접 보내더군요. 최근에는 일반 과학자들도 이 현상에 주목해서 풀밭을 없애고 나무를 심는 건 실수라고 말하기 시작하더군요. 지금? 크다. 와. 어우. 다이가 너무 좋아졌다. 이야. 호박. 아름다워. 탄소가 모두 증발한 척박한 토양에서 풀과 호박을 키우면 첫 해에는 호박들이 대부분 죽거나 살아도 수확을 보기가 어렵지만 탄소가 퇴적되어 가고 몇 년이 지나면 잡초밭에서도 호박 모종의 생존율이 높아지고 호박 수확이 가능해지죠.
조심 조심. 조심. 와. 이야. 오, 나이스.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Oh, looks like a smiley face. 앞서 말했듯이 숲과 초원은 탄소 저장 방식이 조금 다른데, 다르다면 다르고 같다면 같은데, 나무나 단풍 돼지풀들처럼 키가 큰 식물은 탄소를 만들어서 대부분 자신 몸집을 키우는 데 사용하고, 서양 잔디나 부추처럼 키가 작은 식물들은 탄소를 만들어서 대부분 토양으로 직접 보내죠.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해보도록 할게요. 아, 좀. 어머나. Are you sure? I break the scissors. 아우. 어. 오. 뭔가. 오, 퍼펙트! 덮고 심고 또 심고 덮어서 물과 탄소가 최대한 증발하지 않도록 해야죠. 우리나라 사람들과 비교하면 미국 사람들은 집집마다 잔디를 키우고 정원에 멀칭을 해주는 거에 민감한 편인데, 미국은 1930년대에 사막이 될 뻔했던 역사가 있어요. 더스트볼이라고 하는 굉장한 재난이었는데 토양 비옥도가 가장 높아서 농사가 주로 발달했던 곡창지대에서 발생했죠. 가뭄도 원인이었지만 건조 농법이라는 식량 생산 방식을 위해서 초원을 파괴하고 땅을 갈아버리고 맨땅을 드러낸 밭에 경작을 하면서 미국 토양에 수만 년 동안 퇴적되었던 탄소를 모두
날려버렸던 것이 큰 원인이었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게 이러한 농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류인 관행 농업이고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장마가 매년 사막화 현상을 막아주고 있는데 만약 장마가 1년만이라도 사라지면 큰 문제가 될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수요일 라이브에서 질문도 받으면서 더 자세하게 말해볼 생각이에요. 어쨌든 미국의 더스트볼은 1937년부터 가뭄이 해소되기 시작했고 풀을 심을 수 있는 곳에는 대부분 풀을 심으면서 몇 년 후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고 하죠. 우리는 머나먼 몽골의 사막에서 심각한 황사가 날라온다면서 몽골에 가서 나무를 심고 초원을 복원하고 있어요. 마치 아래층이나 옆집 이웃에게 담배 연기가 날라온다며 담배를 피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거실에서 열심히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처럼 괴상하게 느껴지죠. 관행 농업을 하면서 생산량도 높이고 물 낭비를 막으면서도 황사나 미세먼지를 적게 날리려면 맨 땅에서 농사하는 것보다는 농작물을 심을 곳에 검정 비닐을 깔고 농사를 하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밭 전체를 비닐로 덮으면 더 좋겠죠. 수분 증발도 막고 먼지가 날리는 것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닐 멀칭 속에 자동급수 시스템을 갖추면 더 좋겠죠. 사막에서도 농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